민들레차가 위험에 좋대. 커피 말고 이거 마셔. 근데 빚은 언제 갚을 거야? 압수수색한 증거품 중에 딱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은 없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정주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기각될 것 같은데요. 정주호가 해외 원정 도박권으로 걸려 들어왔을 때 이미 회사 쪽에서도 손을 써놨을 거야. 전혀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지. 원래 최은수 변호사 그쪽으로는 빠삭하거든. 최은수 변호사를 잘 아세요? 알았었지. 특수부 선배였어.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사범들 제일 잘 잡는 검사였고 지금은 재벌 뒤치다거리나 하는 집사 변호사가 됐지만 아무튼 고생했다.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. 네. 다음 주 저녁 어때? 빚 갚을게. 뭔데 그렇게 웃으세요? 누구길래? 여름이. 네?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정리하자. 나 유여름한테 미련 남았고 그래서 나한테 여자로 보이는 사람 유여름밖에 없어. 그러니까 너도 이제 더 이상 선 넘지 마. 일 잘하고 능력 있는 후배 잃기 싫다. 응?